Cause I'm in the stars tonight. 응? 이거 어떻게 잘했어? 잘했는데 도형 두 개 한 개 넣고 다 못했어. 그러면은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점수 그 정도 계속 많이 맞았으면 A 나오겠지. 네? 한 달 뒤쯤에 결과 나오는데. 한 달 뒤에? 3월 3일인 거 그러던데. 제가 시험을 봤는데 도형 두 개 남기고 다 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딱인 하고서 C는 안 나오고 B나 A 나올 겁니다. 전 예상은 A입니다. A. 안녕하세요. 희성스의 브이로그입니다. 네, 오늘은 예전에 2월 12일에서 시험을 본 뒤 드디어 자격증이 나왔습니다. 바로 이 자격증인데요. 일단 등급이 뭐인지는 공개를 안 하고 먼저 뜯도록 하겠습니다. 힘들게 또 자르네. 아니 여유있게 잘라. 자, 꺼내겠습니다.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정보시대 한국흥선성 본부는 국민생활의 정보화 향상과 국가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곳에서 ITQ 자격증을 딴 거고요. ITQ는 최고의 신뢰성, 최대의 활용도를 갖춘 뭐 그런 겁니다. 네. 네, 여기 자격증입니다. 자격증 이쪽에 보면은 등급 A라고 써져 있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네. 네, 등급은 A가 제일 높은 거고요. 이게 제가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따본 자격증입니다. 다음에는 이제 파워포인트 땄으니까 이제 한글도 딸 거고 엑셀도 딸 거니까 다 A로 딸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이 자격증이 두 개 더 생기기를 바라며 희성수의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